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예. 자, 시장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중국 덕분 근데 애매한데요? 예, 예. 뭐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일단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세를 보였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예상보다도 엄청나게 좋은 좋아요? 모습이라고 그죠. 왜냐면 그렇죠. 예. 왜냐면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7% 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증시에서 MSCI 한국지수 ETF가 0.5%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더 하락을 해야 그러면은 되는데. 보통 그 감안해 보면 네. 환율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한 2% 정도는 빠져줘야 되거든요. 어. 그럼 양호한 거네요. 양호했죠. 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예상보다도 덜 빠져서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화두가 됐던 부분,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관련 대책 그 기재부에서 오늘 발표 있었잖아요. 아, 그 지금 말한 뉴딜 정책, 네. 한국판 뉴딜 정책. 근데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데 다 아는 사실이던데. 다 마찬가지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코스닥 개별 종목들의 특징이죠. 네, 네. 요즘에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죠. 예민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 이러냐? 아니죠. 중국도 그렇죠. 지금 양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신산업. 이게 우리나라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언급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미국도 인프라 투자,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돼가지고 따져놓고 보니까 이것도 신산업이네. 네.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분 다 반등을 주고 있는 거죠. 전업종 지수를 볼게요. 코스닥 네. 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분 기계 장비, 반도체, ID 부품 얘네들이 2% 3%씩 급등을 했어요. 시총이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관련된 기업들 아주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코스피를 보면 별로 특징적인 게 없죠. 네, 네. 전기전자, 뭐 운수장비, 의약품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것들은 다 밀렸고 나머지는 뭐 은행 뭐 이런 것들 밀리던 것들 소형주가 좀 강세 좀 보이는 네.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스닥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간다는 느낌 거래소도 느껴지는 게 소형주도 강해요. 그렇죠. 예예. 예. 이제 그러고 있는데 중국에서 수출입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네. 이 시간대에 발표를 했고 이게 사실은 그게 이제 위안화 기준으로 먼저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쯤 돼가지고 달러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달러 기준으로 18% 마이너스 예상했는데 3.5% 상승을 했어요. 중간에서 수출이. 수출이요? 이게 뭘까라는 고민들이 미국...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예, 예. 그 중국이 그동안 이제 1분기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네, 네.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그때는 괜찮았죠? 3월 말 정도 네. 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 수출을 못했던 것들을 4월 달에 몰아서 쓴 거 아니냐라는 그 분석글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크게 의미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 결과는 중국 증시가 그 오전에 상승전에 성공을 했다가 오후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로 훅 빠졌다가 네.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있죠. 네. 이게 다시 반등 주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방금 전에 뭐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뭐 추가적인 부양 조치가 계속적으로 쓸 거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거.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실질적으로 이때쯤 돼가지고 중국의 수출이 이렇게 증가를 하네. 야, 이거 보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것 때문에 그 미국의 시간의 선물도 플러스로 전환했고. 그러니까 기대감도 있고 이거 아직 의미를 부여하기 쉽지 않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모양인 거네요. 거죠. 그래서 이제 별로. 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수급에 관련돼가지고 언급들을 하는데요. 자, 볼게요. 자, 2009년도 그 금융위기 직후에 네. 외국인이 32조를 샀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2010년도 그 이후에 네. 바로 이후에서 21조를 샀어요. 그럼 50조 샀죠? 그죠. 2년 동안. 네. 그다음에 2011년도 한 1년 동안에는 뭐 과연 8천억 정도 팔았고요. 왜 그러냐면 이때 남유럽 사태가 이때부터 그렇죠. 나오기 네. 시작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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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2010, 올해 들어서 볼게요. 올해 들어서는 21조를 팔았어요. 많이 팔았네. 예. 외국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민감하니까. 예. 많은 분들이 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이게 최근만 놓고 보면, 야, 외국인 왜 이렇게 많이 팔아? 근데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네? 개인들이 그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따라 가요. 글로벌 경기가 그 위축이 되다가 회복이 되는 순간 또는 회복 초기 구간, 이런 때 대규모로 매수를 해요. 그리고 그 2009년도를 놓고 보면, 그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수급에 있어서 전기전자 업종만 산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다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지금 매도하는 게 네.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떠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외국인은 매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해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전자에만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전기전자만 꼭판게몇 아니에요. 수, 봐봐요. 예. 대부분 다 팔았어요. 전기전자, 운수장, 무기, 화학, 금융, 중유 다 팔았죠. 네네. 그러니까 전기전자 위주로 파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쪽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금융위기 때 당시 삼성전자 주가하고 지금하고 차이를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큰 폭의 상승을 했죠. 아무래도 그랬겠죠. 많이 수익이 가장 올랐으니까.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을 놓고 봤을 때,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은 완전 대박이 났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따라가면 돼요. 특히나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 쉽지가 않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글로벌 경기가 계속적으로 위축이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가장 개선이 타격을 받을 텐데, 예. 가장 타격을 받고, 기업 실적도 당연히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이야 금방금방 회복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번 그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쉽지가 않을 거고, 경기 둔화 시기 자체가 좀 장기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안 들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상승 결국은 그 지난번 2000포인트에서 1430포인트까지 급락을 할때 단기적으로 빠졌잖아요. 네. 이게 전체 거래량이 좀 늘긴 했었지만 큰 변화 없이 오 하고 있는 사이에 쏙 빠졌다가 지금 오 하고 사이인데 올라왔어요. 네. 근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반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상당히 커요. 외국인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미증시가 올라갔다가 아무 이유도 아닌데 갑자기 매물이 나오고, 떨어지고, 네. 이런 경향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여기에서 2000포인트를 넘어서려면 뭔가가 나와야 돼요. 아주 호재성 재료가.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 있어서, 상승할 때마다 외국인의 매물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장이 마감이 되고 있죠?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2000으로 올릴 만한 그 아주 큰 모멘텀이 뭔가가 너무 궁금해요. 잠시 알아보겠습니다.